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도 5월 20일. 오늘 바쁜 시간에 오늘 적고하는 날이에요. 10명 또 임무 얻으셔가지고. 어떻게 봤냐면 저한테 이제 문자 메시지가 신통방통 농법을 해가지고 이렇게 조피가 벗겨진 모습을 사진으로 보내왔었고, 그 당시에 꽃이 만발하고 그래서 아, 올해 대박 난다고 해서 이렇게 이제 문자를 받아가지고 오늘 제가 직접 한번 현장에 공부하러 왔어요. 정말 내가 그 미생물 농법을 찾던 중에 신통방통을 접하게 돼서 너무너무 좋고요. 이 조피 네. 살충에 대하고 효과가 효염이 좋다 이래서 몇 번 쳐보는데 바로 지금 조피 선상이 두 번 딱 쳤는데 지대로 뚝 떨어지더라고요. 2회 때 딱 치고 나니까 한 네. 일주일 있으니까 떨어지더라고요. 오, 지대로 네. 떨어지길래 이야 이거 하도 너무너무 좀 기분이 좋아. 프라즈마의 신통방통 농법이라는 이 제품 하나 가지고 조피를 해결할 수 있었고, 평년에 비해서 꽃눈이 진짜 잘 되더라고요. 꽃눈 형성이 잘 되고, 그리고 지금 뭐까지 응애도 안 들어오고 진드물도 아직도 안 붙었어. 봄에 원래 보면 주변에 다 진드물 때문에 뭐 골치 아픈 게 진드물인데 네. 그 진드물도 처음에 한 몇 마리 보이다가 또 신통방통 넣어갖고 한번 쳐보니까 또 없어져 버려요. 근데 네. 진드물 농약을 안 쳤어요. 그러니까 신통방통 효과를 좀 어떻게 본 거지. 여기에 그 특수미생물 중에 키틴, 분해하는 미생물이 들어있어서 효과를 나타내고, 특히 이제 불안병을 또 해결할 수가 있고, 보면은 우리가 진드물이나 여러 가지 병해충이 해충이 없다는 거는 상당히 과수농가에서는 굉장히 이제 혜택이 있는 거죠. 네, 땅이 일단은 부슬부슬한 게, 네. 그 풀을 뽑아도 잘 뽑혀 올라오죠. 때알 구조로 바뀌면서 그 양분들을 골고루 여기 통기성이 좋아지게 되면서 양분을 공급해 준 물해가지고 색깔이 아주 진녹색으로 아주 좋고 예. 그 잎이 예. 그 아주 두껍잖아요. 이렇게 빵빵하게 힘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회수가 여러 번 했을 때 뭐 아까운 점도 있지만 좋은 상품 해가지고 예. 100만 원 투자해가지고 500만 원, 1000만 원 더 버는데 그런 날 계산법을 하는 거지. 상품성이 좋은 좋게 해가지고 가수학을 해가지고죠. 어떤 농법이든 간에 진다 이런 확신을 갖고 체적으로 방제를 하니까 10년이 20년이 되더라도 얘는 젊은 아주 싱싱한 그렇죠. 이런 우리가 사과를 나무를 만들 수 있고 오래 장수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장수죠. 하여튼 2023년도 5월 10일 날 영덕에 하여튼 3시간 반 걸려서 왔는데 잘 온 것 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